할렐루야. 오늘은 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1장, 예전 찬송가 473장, 아, 내 마음속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현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의 백성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섬기시는 사역자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남 및 축구 선교를 통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늘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14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 교인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명의 작전을 매일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든 일들과 여러 어려움을 직면해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이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박우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강사님 소개해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양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분 이상씩 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1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를 중남미에서 가지게 되는데, 온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9개 스테디움에서 약 35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초청을 하여서 경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오신 목사님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또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이십니다. 함준상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미국 남침례 신약대학원에서 또 MD부와 PhD를 수료하시고 서울의 상호침례교회에서 파송하셔서 선교사님으로서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를 7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 개척과 아마존 지역의 사역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함께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준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격려의 박수로, 사랑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씀 부탁으로 제 옷차림이 좀 이렇습니다. 예,
우리 허 목사님께서 뭐 선교사님들 다 그러시니까 뭐 그렇다라고 괜찮으시다라고 해서 또 감사드리는데, 또 한 가지 죄송하다는 것은 새벽 기도라는 것은 원래 기도를 우선으로 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오늘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 새벽 기도를 저희는 5시에 하는데 5분 만에 끝내거든요. 예, 그런데 나머지는 기도 시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길어져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 부탁을, 선교에 대한 부탁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라미스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남미 지역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요즘의 추세는, 특별히 저희 베네수엘라의 추세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뭐 살인 사건이 제일 크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라는 도시인데,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그런 치안이 어려운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시고, 또 선교적인 여건들이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자꾸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 계셔요. 저희 베네수엘라는 통틀어 3명의 선교사,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계십니다. 그게 다인데, 여러분들 그런 베네수엘라에 프라미스 교회가 또 있지 않고 와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야말로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베네수엘라를 복음화 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또 특별히 2월 달에 있는 그 중남미 축구대, 1월서부터 있는 거죠. 예, 축구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교회가 또 개인이 많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택하여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두 짧은 문장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고백이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본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리라, 주님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한 표시는 물론이지만 사실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실현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실현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현될 것,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기쁨과 평화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더 많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물이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소망을 본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착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뭘 하러 보냅니까? 정탐을 하러 보내게 됩니다. 40일의 정탐을 마친 후에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각기 자신들이 본 것들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의견이 둘로 나눠지죠. 10대 2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그 백성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보여주면서 처음에 좋은 그곳 사정들을 이야기하는가 싶었는데 이내 곧 그들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은 키가 장대와 같아서 우리와 견주어서 보면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녔던 그 땅들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거역하지만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 앞에서 주장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과 평화는 사라지고 소망조차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오직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긴 여정의 길을 걸어왔던 그들이 믿음이 무너지면서 기쁨과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에 원망이 나오고 평화는 사라지고 불안으로 그 평화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오늘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당장 눈앞에 펼쳐진 세계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답답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누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는 것이 한숨이고 걱정이고 불안인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의 인간이 그 소망을 세상의 것에 두니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는 잘했는데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다.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자 불평하고 불안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거인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보았어요. 그들 모두가 전사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땅을 정탐할 때에 그들은 얼핏 보면 패배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성이나 큰 키를 볼 때 누구도 저들을 침략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갈렙에게서부터 우리는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좋지 않았던 것도 좋게 보여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화를 통해서 수많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감사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소망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찬양할 때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소망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11절 말씀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였으며 하라 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이것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최상의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뭐가 대단하다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대부분이 물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가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기쁨과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더구나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배라는 것을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의식적으로서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2절에 여러분이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하며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 속의 틀, 세상의 틀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의식구조, 곧 그리스도의 틀로 우리를 재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틀을 재편성하게 되면 생각이, 의식이 재편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기쁨과 평화가 오고 그 속에 소망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익숙하게 안정감을 가지듯이 말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이 헌화식을 할 때에 안난 아기를 이렇게 안아보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제품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울고 어떤 아이들은 자꾸 뒤척입니다. 익숙치 않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행동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틀에 놓여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통해서 생명력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소망이 주는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느 때와 같이 그는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는 산에 있는 떨기나무 타지도 않으면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나무에서부터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모세는 듣게 됩니다. 이후 모세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 예배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예배의 영적 훈련에 대해서 예배란 진실을 체험하고 생명에 접촉하는 것이다. 예배는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예배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의 고백하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우리 김 목사님을 따라서 많이 하시는 분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에 통해서 각 개인 가정마다 소망을 가질 뿐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전 세계 선교지에 그야말로 많은 선교사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주님의 그 소망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임무를 여러분들은 수행해야만 합니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욱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라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와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수많은 이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늘 주님 앞에 더 건실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각 경기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2013년도 영적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과 10분의 선교팀이 어젯밤에 이미 참 부키나파소로 출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5천여 명의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414 사역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부키나파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혼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를 9개 경기장에 35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몰려나오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천국에 기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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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사명자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주발에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담임 목사님과 10분의 선교팀들이 이제 어제 아버지 하나님 부키나파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불이 부키나파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충남위에서 또 열게 됐는데 아버지 이번 금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27분에 할렐루야 축구팀들이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솔하시는 이영무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용하시고 또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간구하옵는 것은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새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이번에도 혼두라스의 세계구장과 콜롬비아의 세계구장과 베네수엘라의 한개구장과 또 에콰도르의 두개구장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름받은 주의 종들 130명의 주의 종들이 이제 아버지 선교지형장에 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아버지 이번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또 아버지의 사업장과 자녀들과 교회를 뒤로하고 선교지 현장 일선에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2013년도에 아버지 기도에 불을 붙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마다 모이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나갈 때에 선교제 현장에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버지 각 4개국에 아버지 9개 구장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일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고 춤을 추시는 역사가 매일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버포틴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륙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중남미가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아프리카가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참으로 여러가지 잘못된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아버지 붙잡고 있는 나라들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라선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부키나파소에 나가셨습니다. 주께서 중수의 종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건강과 안전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지난날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2013년도 한 해에 필두에 시작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부키나파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각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에 사단의 괴계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능력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해에도 수많은 아버지 일들이, 사역들이 아버지 준비되고 있는데, 아버지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져서 이 포포틴 사역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늦은 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나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감당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힘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현장마다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9개 구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이 구를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손들고 회개하며 아버지 나가며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 준비되는 그 어린 심령들을 통하여서 장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남미와 전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음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차 아버지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아버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번에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겸손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저 저희들은 순종만 하는 것뿐이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9개 경기 구장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과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130명의 아버지 자비당의 개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신들의 생애에는 축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아버지 능력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번에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온 세계가 마치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이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파수꾼들인 사랑하는 아버지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민생활 가운데 피곤하고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저희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 그 심령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수꾼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아버지 형통함으로 복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명을 갖게 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의 일들을 저희들의 손에 맡겨주셔서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전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저희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 가자구나 하는 주님의 칭찬과 맞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나라들의 현지 교회들마다 복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의 대사관들에게 아버지 공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함과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 협력의 마음과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번에 경기장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35만 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40만 명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50만 명이 몰려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두지휘를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건강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마치 아버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아버지 블레셋과 전쟁을 감당할 때에 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냐고 아버지 온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블레셋이 아버지 후퇴하여서 도망가는 일들을 보았던 것처럼 이번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마치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이여 기도를 함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37년의 성장 동안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다가 2009년도에 포포트인을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 출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그 사명을 위하여서 아버지 온 교회가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과 아버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져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유럽과 아시아와 아버지 오세아니아와 아버지 남극과 북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편만하게 증거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참으로 영광스럽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목사님과 열 분의 선교 팀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130명의 장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전쟁 가운데에 저희들이 뒤에서 기도의 포 지원 사격을 할 때에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이 떠오르는 이 참으로 신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전들을 표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명 작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아버지 뉴욕이 함께 기도할 때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한 목표를 향하여서 기도의 지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사명이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능력과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와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아름다운 복들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찬송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병든 육신들마다 지체들마다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료하는 여호와 아버지 라파의 역사가 아버지 이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나가서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엎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복주시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서 차세대가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상에 아버지 나라들이 차세대가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신년 벽두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뒤로 아버지 미루어 놓고 하나님의 귀한 성사의 가운데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선교지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부키나파소와 그리고 아버지 중남미에 나가는 아버지 무려 150여 명에 가까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뒤에서 아버지 기도의 지원사격을 하는 아버지 수천 명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나가서 진행하시는 분들과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충만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0명의 성도들이 아버지 몇 달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감당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성령 능력받게 하시고 선교지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잠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 나와서 아버지 말씀 듣고 찬송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웃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촛대를 사용하셔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감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후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마음이 되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사단이 저희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항공모함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해 나갑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향하여서 2013년도에 아버지 어제 저녁 시무식을 향하여서 위에 통하여서 이제 출항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기도와 함께 나가는 우리 항공모함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투기들이 발진이 되어서 사단 아버지 적진에 깊숙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융단 폭격을 가할 때에 사단의 모든 괴계가 초토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에게 볼모로 붙잡혀 있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여명 작전이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승리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정성과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아버지 더욱 아버지 하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던 아버지 그 말씀들과 바울사도가 서신들에서 말하였던 그 말씀의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졸다가 아버지 일어날 때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아버지 준비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호련히 주님 나타나실 때에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 들림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아버지 7천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 아버지 견고하게 묶이는 아버지 사랑의 띠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띠가 될 수 있도록 사역의 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180일 동안의 브레이크드루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의 한계를 아버지 격파하고 이제 아버지 도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 2013년도에는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야고보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지난 180일 동안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에 결단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2013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감당되게 하시고 이것을 수행해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세상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안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더욱 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18억 5천만 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18억 5천만 명을 향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간구하는 내용들도 아버지 마음의 소원까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곳에서 뉴욕에서 또 아버지 선교지 현장에서 아버지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아버지 이 일대와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아버지 결단이 이루어지고 이제 행동하며 일어서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